인정하시진 않는 건데, 막내 미나에 비해서 좀 차별하는 것 같다, 미나랑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, 미나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말고 그래라 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다 놔버렸어요. 그냥 미나 더 좋아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굳이 더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어색해진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일화, 지금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큰 바디 필로를 두 개를 아빠가 받아오셨어요. 두 개가 있길래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미나한테 먼저 고르라고 했어요. 그래서 미나가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제가 그 남은 하나를 가져갔는데 미나가 또 제 걸 갖고 싶었나 봐요. 동생들이죠. 그래서 저한테 그거 원래 미나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두 개 다 미나 줘라. 어허. 아이고, 서운하겠네. 성훈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왜 우리만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성훈이한테 우리가 더 애정을 많이 썼었는데 뭐 좀 욕심이 좀 있는 아이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아니 또 그분이 오셨나 보다 약간 좀 그 생각을 한 거죠. 저도 알거든요.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좋은 지원을 받고 있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이라서 최고인 것 같아요. 엄마 친구분들한테 막 쟤 또 저런다 이러고 그래도 미나랑 이제 둘이서 시합 가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남긴 걸 제가 또 보고 너가 제가 기숙사에 살 때 막 너가 집이 없으니까 집이 아주 평화롭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빨리 이제 독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또 얘기가 있었네요. 어허. 서운하죠. 지금 우리 송은이의 문정환성 검사를 봤는데요. 아,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지? 네. 왜냐면 또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하는데요.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가족.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님. 내가 백만 장자라면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쓴 돈을 모두 드리고 연을 끊고 산다.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. 우리 아빠는 고집이 세다. 나를 오해한다.